바이오메디컬 의료 분야가 쉬운 분야는 아니잖아요.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이 이거를 또 알기도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서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. 일단 넘어가서 그 분야를 좀 지그시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좀 특수성이 생겨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. 그런 면에서는 유니크한 그런 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이쪽으로는 인력 뭐 떨어지는 명확한 분야고 또 이쪽 분야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분야고. 그래서 이런 거를 재밌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AI하고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같이 접목한 이런 연구가 적성에 맞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산업과 를 하다가 보면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여러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공대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있잖아요. 다른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만들려면은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겠다 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인턴으로 뽑혀서 포항제철에 그 품질 설계하는 신경망을 만들었어요. 그때는 이제 코딩을 했거든요. 그게 이제 적성에도 맞고 해서 그 이후로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여기에 이제 해당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독일의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연구소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생물학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를 쓸 목적으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 바이올로지가 재미있더라고요. 답이 없잖아요. 우리는 계속 뭐 있다 아니다 0이다 1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바이올로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더라고요. 그런 게 또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어렵고 뭐 그런 거가 할 게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조금 저는 자유로운데요.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이제 우선 점심을 먹고 시작을 해요. 학생들하고 하고 이제 뭐 학생들 뭘 봐주다가 아니면 뭐 제 거 뭘 하다가 퇴근을 합니다. 그럼 퇴근을 하면 최근에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요. 애들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. 산책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걔네들 저한테 의지하잖아요. 제가 어려운 말 안 해도 되고 단순하게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우수한 학생을 우수하게 만드는 거는 그가 우수하니까 그거야 뭐 저기 한데 조금 부족했던 학생이 여기 와서 임프루먼트가 딱 되는 거를 제가 느끼면 너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그게 인성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인성은 뭐 제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 아래 레벨에 있다가 좋은 학회에 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좋죠. 그런 거에서 직업이 이 교수라는 직업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남이 다 키워놓은 자식을 조금만 이렇게 딱 건드려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. 메디컬 분야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IBM 왓슨 우리나라도 이제 길병원에 들어와 있잖아요. 우리가 이 AI 시대 바로 전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했었잖아요. 너무 많은 데이터가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인간이 처리를 못할 정도가 됐어요. 그죠?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최종 결정이나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건가 이런 거는 사람이 해야죠. 특히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는 저는 생각하기에 블루오션이에요.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안 아프게 이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그 AI 의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려운 정보를 쉽게 좀 찾아주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AI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백신의 후보 물질이 되는 걸까 너무 많은데 탐색
공간을 확 좁혀줄 수가 있죠. AI를 통해서 조금 선택적으로 후보 물질을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자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가 될 거고, AI가 그 많은 후보 물질을 갖다가 좀 걸러주죠. 걸러주고 가능성이 있는 높은 물질들을 스코어 점수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떤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았는데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붙는 어떤 약의 구조를 좀 설계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본 강연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의료 바이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, 그 다음에 유전자를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찾는지 그거와,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약 개발, 새로운 약을 찾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와주는지, 그래서 요 두 분야에 대해서 나름 심도 있게 또는 또 개괄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